돈 많이 벌어와. 오늘 파트 타임이야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완전히 가입과가 돼버렸네요. 굿굼. 저번 편에 보셨다시피 기싸대기 오진장 맞고 오늘 약간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팍팍 드는데 표정부터 좀 밝지 않습니까 오늘? 가인님 혹시 그 식당은 태국 분들도 많이 가요? 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. 남자분들이 많이 갈 것 같지 않아? 근데? 남자분들이 많이 가서 이, 아 진짜로? 태국 사람들도 남자분들이 많이 갔지? 많이 갔어요. 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.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뭐 금순이 그런 뭐 패티시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. 그냥 밥을 먹으러 가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안녕. 이모 안녕. 이모 오. 야 오늘 식당은 이모님과 이모님 베프 딥과 함께 하겠습니다. 와 식당이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. 와 미쳤어. 상상도 못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. 말문이 막혔습니다. 말문이. 어 많이 부끄러운데? 큰일 났네. 음식도 귀엽고. 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. 웬일이야. 안녕하세요. 어? 안녕하세요 하신 건데? 테이블부터 그냥 아주 야 의자도 그냥 핑크핑크하고 샤방샤방하고 옷들이 그냥 와 안녕하세요. 오 발음이 너무 좋은데? 한국말? 와 이번 달만 아 스페셜 메뉴가 있어 이번 달. 와.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? 주문을 저렇게 해야 돼? 주문할 때 이렇게 해야 돼? 한 메뉴가 보니까 무슨 세트가 있는데 이 무대 뭐 쇼 보여주는 세트가 있고 도끼도끼 세트는 뭐야? 포토 와 사진 뭐 같이 찍어주는 거 하고 가격이 어우 비싸네 역시. 이건 뭐지 도대체 뭐에 뭐에 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드림타임이라는데 꿈 같은 시간 되게 궁금하네. 이건 근데 무려 2,500바시에요. 그리고 메뉴 같은 게 이렇게 귀엽습니다. 샤방샤방 막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. 이런 데도 와보고 와 메뉴는 약간 일본 음식인 것 같아요.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세트. 네. 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계란에다가 곰돌이 얼굴 밥. 그냥 한 메뉴당 만 원이 넘네요. 와. 일본 분들인 줄 알았더니 다 태국 분들이구나. 여성분들이. 이제 배고파 죽겠네. 주문하자. 저기요 하면 돼? 네? 그럼 뭐. 안 와? 아, 진짜 안 오는지 한번 볼까? 응, 안 와요. 저기요. 또 선수야 이런 거 잘해. 아 주문하기 진짜 힘드네요. 아 생일이야? 와. 원래 다들 목소리가 이런 거야? 와 이벤트도 해주는구나.
머리띠를 해야 돼? 머리띠도 해야 해요. 이모님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줘도 될 것 같은데? 하나 남았어요. 나도 해야 돼? No, God, please, no, no! 하나 남았잖아. 어때? 맛있어? 주문 외우니까 맛있어? 알로에마이? 알로에마이. 제가 41년 인생 살면서 머리띠를 단 한 번 착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. 뭐든지 열심히 하는 금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띠도 좀 착용하고 조금 저질스럽고 더러워 보여도 양해 좀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빵을 이렇게 해야 돼? 먹을 때마다 해야 돼? 파스타!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. 와 당황스럽네. 야 밥 한번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 여기. 웬일이니 이거 도대체. 음식은 비싼 만큼 좀 맛있네요. 많이 맛있고 카레는 진짜 일본 카레 맛있죠. 카레를 좋아하는데 맛있네 음식이 다. 도넛하고 우리 과일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코스프레를 입어볼 수 있는 체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모와 조카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.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니고 또 아우 선생님 아우 오마이갓 김가희님 우리 이모님 오늘 돈 많이 벌어와. 오늘 파트타임이야. 미우미우 한번 해봐. 이제 잘 손님들한테 한다고 생각하고. 와, 사진까지 그냥 야무지게 추억을 남기겠습니다. 완전 그냥 여자판이야 여기 여자판. 똑바로 해 똑바로. 오늘 돈 벌어야지. 우리 바로 오고 손이 없는데. 여기 한국 손님 왔다 생각하고. 한국 손님 왔어요. 어서 오세요. 옳지. 옷 어때요? 옷은 귀여운데? 여기 근데 손님들 남자 더 많아요? 아, 네 많아요. 그쵸 남자 많아요. 남자도 입는데? 남자도 입는다고? 아유. 빨리 입어요. 적당히 해야 돼, 뭐든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바이바이. 네. 41살 먹고, 머리띠하고, 고양이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 미우미우 이러고 있고 미우미우 현타가 좀 세게 왔네요 진짜.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현타가 좀 세게 와서 좀 일찍 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